윤회라는 거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. 우주가 구르는 거와 함께 여러분도 계속 같이 굴러주면서 또 그 시대 그 공간에서 접속해. 윤회라는 건 접속이에요. 이 게임 세계에 접속을 해야 보살도를 하죠. 접속해서 보살도 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접속 끝나면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충전해서 또 와요. 이번 판은 제대로 딱 태어났는데 뭐 미사일 날라다니고 6.25다 딱 눈 떴는데 6.25다 그러면 이번 판 일단 좀 나가리구나 하고 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와서 또 이게 리얼입니다.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어요. 그럼 이번 한 생에 살아가는 에고들은요 전전긍긍 근심이 많죠. 근데 만약에 접속 끝나고 어떨까요? 아 이번 판 아쉽네. 다시는 안 태어난다고 외치던 분들도 그때 딱 가면 한 번 더 이해되세요? 한 번 더 그 애 낳으시고 그러잖아요. 또 1년 지나고 나면 또 막 그 고통이 사라지고 그런다며요. 예. 이해되시죠? 저도 예전에 농활 갔는데 최악이었어요. 저랑 농사는 맞지 않는구나 하는 거를 며칠 있는데 죽겠는 거예요.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그래서 다시는 하고 근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아름다운 것만 기억나요. 농촌과 막 또 가봤더니 역시나 도착하자마자 알겠더라고요. 잘못 왔구나. 이거 마찬가지예요. 한 생이 끝나고 여러분 딱 돌아가시면 아쉽고 뭐 더 잘할 수 있습니다. 자연스럽지 않습니까? 그리고 아 이번 판 좀 짧게 끝났네 길게 했네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오케이 한 번 더 다음에 한 번 더 잘할 것 같고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? 이번 판 안에서요 괴로워하셔도 상관없어요. 난 이번 생이 너무 힘들고 뭐 다음 생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다 괜찮아요. 왜? 그 아무튼 꿈 깨고 나면 다 그건 의미 없는 거기 때문에 꿈속에서 여러분 괴로워하신다고 뭐 고민하시나요? 깨면 그만이지. 예. 돌아가시고 나서 또 거기 입장에선 또 전혀 다른 기분이 드실 거기 때문에 꿈만 돼도 기분 완전히 다르죠. 생시 기분 다 어디 가버리고 다른 마음이 나와 있죠. 돌아가신 뒤에 다른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막 살아서의 아등바등한 거 그건 그것대로 즐기세요. 뭐 여기 아니면 어디서 즐깁니까? 즐기시고 대신에 이게 영원할 거라는 생각은 또 그건 오판이라는 거예요. 돌아가신 뒤에도 1월이라는 건 지금 오판이신 거죠. 이해되시죠? 제가 말한 게 하나도 납득이 안 되더라도 제가 말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? 여러분이 생각하는 죽은 뒤에도 더 힘들 거야. 이 고통이 계속 이어질 거야. 사람들과의 이별의 그 슬픔이 계속 이어질 거야. 이런 것도 지금 생각이신 거지. 돌아가신 뒤에 하는 생각은 아니죠. 그럼 제가 말한 것이 맞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. 이 정도만이라도 열어두시면 좋겠고 아무튼 실제로 그럴 확률이 더 높다 하는 정도.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괴롭고 아둥바둥한 걸 그것대로 즐기세요. 아니 또 가신 뒤에 다시 생각난다니까요. 마찬가지로 제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요. 군대 입대하기 전에 입대 전에 그 식당이 있어요. 부대 앞에 진주 교육사령부 거기 입구에 식당이 있어서 육개장을 주는데 아주머니가 막 너무 후하게 줘요. 입대하는 사람들이라고 후하게 줘요. 너무 많이 줬어요. 국물과 밥을. 밥 먹으니까 더 못 먹겠더라고요. 들어갔는데 훈련받는 3개월 내내 그 육개장이 머리를 또 그때는 사실 배불러서 못 먹은 거잖아요. 근데 들어가고 나니까 계속 그게 생겨요. 그걸 안 먹고 온 것에 대한 후회가 신기하죠.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여러분 막 힘들고 막 하다는 것도 또 상황이 바뀌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. 요 정도만이라도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. 꼭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만이라도 이럴 확률도 높다. 꽤 높다. 이 정도만 아셔도 이런 십지보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현상계를 좀 큰 안목에서 이해하는 좀 그런 시각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? 자,